안녕하세요. 장의모입니다. 오늘은 어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그래서 남은 이 쌈 종류로요. 전을 부쳐보겠습니다. 어중간해서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전 구워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추 남는 거, 그리고 이제 치커리 남는 거, 이런 거, 청경채 이런 것도요. 다 쌈 종류는 전부 다 전을 구워 드시면 돼요. 그냥 전 구워도 되고요. 장떡 구워도 되고. 다 됩니다. 양파도 이렇게 생겨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래는 양파는 채를 썰면 좋지만 그냥 이대로 쓰겠습니다. 고추도 먹고 남은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넣고 마늘 슬라이스도 남으면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그 전 굽기 좋게 먹고 남은 거는 다 뭐 깻잎 뭐 있는 대로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청경채는 이 뿌리가 좀 굵으니까 이 뿌리 부분만 이렇게 하고 다 넣으면 됩니다. 하나도 버리지 말고요. 전부 다 냉장고에 또 넣어두면 자리만 차지하고 또 흘러지거든요. 그래 파슬리도요 장식으로 보다는 요리에 쓰는 것도 괜찮거든요. 먹을 때 많이 씁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 청국 잎입니다. 그 한약 냄새가 솔솔 나는 거. 그리고 상추 요거는 치커리 쌈 종류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그 이름 모르겠는데 왜 빨간 물 빠지는 거 있죠? 이렇게 약간 누래졌지만 누래진 것도 버리지 말고 다 먹습니다. 숟갓도 있습니다. 자, 숟갓 이렇게 남아있는 쌈은 전부 다 넣으면 됩니다. 밀가루는요 종이컵으로 하면 되거든요. 저는 이거를 사용하는데요. 자, 한 개 하고 자 종이컵 하나 자 이렇게 두 개 자, 종이컵 두 개면 물도 두 개 사용하면 되고요. 물은 같은 양으로 두 개, 두 개, 두 개 하면 되고요. 여기다가 전분 가루를 조금 넣어주는데요. 뭐 스푼으로 한, 자, 저는 여기 한 세 스푼 정도 됩니다. 자, 스푼으로 한 서너 스푼 넣어주면 돼요. 거품기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농도는 조금 묽어야지 이게 좀 바삭거리고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물을 동량으로 넣었거든요. 이렇게 부쳐도 되고요. 조금 더 부치는데 자신 있는 분들은 물을 조금 한 50ml 정도 더 넣어서요. 조금 더 묽게 하면 좀 더 바삭거리는 식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 소금을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맛있게 하려면 멸치 액젓을. 자, 하나. 이게 물론 전을 구워서 간장에 찍어 먹어도 되는데요. 간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묽은 간장에다 찍어 먹는 게 맛은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념을 넣고 간을 하는데요. 만약에 장떡이 드시고 싶다. 그럼 여기다 고추장, 된장 이런 거 섞으면 장떡이 됩니다. 일단은 요거를 섞고요. 먼저 하나 굽고 나서 또 고추장을 섞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양파 중간 거 하나 정도는 됩니다. 그거 싶은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밀가루 반죽에다가 뭐 계란 이런 걸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잘 타진 않거든요. 아 오늘 이전은 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주 강불로 하고요. 오늘 이전은 좀 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아주 약한 불로 합니다. 근데 여기는 고추장도 안 들어갔고 계란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강불로 하지만 초보분들은 약불로 시작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식용유를 넣는 거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식용유는 한 4스푼 정도 넣었는데요. 저는 식용유가 좀 너무 없는 것보다는 약간 자글자글할 수 있는 게 더 맛있기 때문에 조금 자글자글하게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여기다가요 이제 고추장을 한 스푼 넣으면 또 장떡 되니까 이렇게 그냥 요거 하나 그리고 장떡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오늘 다 구워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 이제 고추장을 넣고요. 나머지는 장떡. 이렇게 빨리 뒤집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아래쪽이 이렇게 빳빳하게 탁 구워졌을 때 그때 뒤집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부서집니다. 전이. 그리고는 이걸 밑에 한번 살짝 끌어보고요. 아 빳빳하고 노릇하게 잘 익었다 싶으면 그때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짠. 양파 때문에 줄 것입니다. 양파가 왜 그 모양이 채스른 게 아니고 네모난 모양이기 때문에 좀 두꺼워 보이는데요. 뭐 이 전 자체가 두꺼운 건 아닙니다. 양파가 두꺼워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앞뒤로 노릇하게 다 구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가위로 잘라 드시면 돼요. 그리고는 하나 더 굽겠습니다. 역시 식용유는 한 4스푼 정도 넉넉하게 넣고요. 고추장을 한 스푼 넣은 장떡입니다. 고추장 대신에 된장을 넣어도 장떡입니다. 물론 간장을 넣어도 장떡입니다.
이게 지금 양파 때문에 전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어요. 양파 두께가 있어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익혀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초보분들은 이렇게 크게 하면 뒤집기 어려울 겁니다. 양파가 부서지거나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조금 작게 구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건 지금 양파도 큼직하고 청경채도 큼직하고 밀가루는 많이 없고 이런 거 있죠. 잘못 뒤집으면은 뚝뚝뚝 다 떨어집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후라이팬으로 한 번에 뒤집는 게 좋거든요. 근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화면을 크게 한 다음에 후라이팬으로요. 이렇게 해서 당기면서 하나 둘 이렇게. 이거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은데요. 이거를 할 때도 이렇게 뒤집는 거를 잘 하시려면 딱 중요한 거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뭐 꺾으시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이 두려움 없이 한 번에 과감하게 밀었다 당기면서 퀵! 이런 식으로 뒤집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고추장이라는 양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냥 밀가루 전보다요 색이 빨리 납니다. 양념이 타는 거랑 같은 이유입니다. 이렇게 양념이 들어갈 때는 불을 약하게 해서 굽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아래쪽이 다 노릇하게 익었기 때문에요 뒤집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이 두 가지가 다 됐습니다. 여기다 간장 찍어 먹는 거는요 이렇게 해서 진간장과 물입니다. 물 이렇게 타서 여기는 참기름 한 방울 딱 넣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의 취향마다 나는 초간장에 먹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식초 1:1:1로 섞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간장일 때는 굳이 참기름을 안 넣어도 되니까 그냥 이대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을 부칠 때는 약간 간이 밑간이 좀 되어서 이렇게 연한 간장에 찍어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이 전 속에서요 그 청궁 같은 그 약초의 향도 나오고 모둠 그 야채라서 너무 맛있습니다. 특히 청경채 먹을 때는 그 경상도 대구에 그 배추전 먹는 것 같아요. 또 양파 먹을 때는 또 달달하고 너무 맛있어요. 고추는 아직 안 아이고 고추는 아직 안 씹혀서 모릅니다. 물을 타서 그런가 그렇게 짜진 않습니다. 아주 맛있는 이건 양파입니다.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골라 먹는 재미. 이렇게 양파를 골라 먹고 또 청경채를 골라 먹고 이거는 잎파리가 많은 거 보니까 뭐 상추 뭐 이런 것 같아요. 전을 구워 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모둠 쌈을 조금 한 줌씩 사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고기 같은 거 굽고 드시고 남았는 재료들을 섞어서 모둠으로 전을 구워 드시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상의무였습니다.